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 스스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토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도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요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또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강행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혈안인 것을 보면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반민주적 형태를 보면 정말 기가 잘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 독재와 면죄부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거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대란과 부동산 대란에 짓눌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너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는 도탄에 빠진 민심이 원성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엉킨 전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자금의 민심을 잘 살피시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숙권정당으로서 현재의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면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기자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오늘 위원장님의 결연한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은 특별히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